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. 네,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. 네, 지난번에 그 등산 이후에요 캠핑을 한번 가볼까 해요. 그러니까 뭐 멀리는 못 가죠. 제가 멀리는 못 가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바다와 산이 있는 곳에 가서 조금 이렇게 뭐 텐트도 치고 조금 뭐 바닷가에서 좀 여유도 좀 즐기고 좀 자연 속에서 좀 그런 힐링? 여유? 이런 좀 시간을 오랜만에 좀 가져볼까 해요.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여행했을 때 그런 향수도 좀 느껴보고요. 그래서 지금 광주 외곽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오랜만에 또 그 외곽으로 좀 가볼 거고요. 오랜만에 또 이런 여행하는 좀 기분을 한번 느끼면서 또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혹시 목포 가시나요? 목포? 목포 가요? 아, 좀 제가 탈 수 있을까요?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드디어 바로 히치하이킹에 성공을 했습니다. 는 거짓말이고요. 사실은 네. 제 또 절친인 태균이와 함께 사실 오늘 가기로 했어요.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제가 이제 궁금했었어요. 바다와 산이 있는 곳을 가고 싶었고, 뭐 섬이면 더 좋고, 이제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그 천사대교가 그 신안에 뚫렸거든요. 그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던 그 섬들이 다섯 개 섬이 있었는데 이번 올해 4월에 그 천사대교가 개통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섬인 바로 오늘은 자은도를 가려고 합니다. 자은도에 가서 거기 작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렇게 여유도 즐기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예! Yeah, let's get it. 600m 앞에 시속 60km 반속 계속. 저희는 이제 이렇게 신안 바로 천사대교를 지났습니다. 우리나라의 또 네 번째로 가장 긴 또 다리이자 또 이번 천사대교를 통해 가지고 그 일곱 개 섬이 총 연결이 됐어요 이번에. 그래서 아마 이쪽이 좀 관광지 쪽으로 또 많이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. 천사라는 뜻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본 의미는 그 신안에 있는 섬 개수가 천 개가 넘습니다. 천사 개가 넘어요. 그래서 이제 천사라는 그 의미를 부여한 거고, 뭐 중의적인 의미로 또 천사라는 뜻도 있을 테니까. 또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인도네시아, 필리핀,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.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섬 개수가 3천 개가 넘는다고 해요. 무인도 포함해서.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전라남도에 있고, 또 그 중에서도 또 이 우리나라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신안군입니다.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으니까.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저희가 바로 오늘 그 야영을 할 자은도의 백길 해변으로 갈 생각이에요. 그래서 백길에서 그런 오늘의 또 노을, 또 서해안 쪽 노을 이쁘잖아요. 노을도 보고 저녁에 같이 또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그런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백길 해변에 왔습니다. 자운도에 있는 백길 해변에 왔어요. 저희가 생각했던 사실 그런 뭐랄까 여유로운 바다를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대교가 뚫리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여유로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있네요. 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니까. 진짜 생각보다 너무 이뻐요. 네. 바닷가도 이쁘고 지금 또 때마침 가장 아름다운 그 지금 선셋 타임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. 일단은 야영할 장소 좀 알아보고요. 그 다음에 네. 짐을 좀 풀면 될 것 같아요.
드디어 텐트도 설치했습니다. 오랜만에 제 여행 때 썼던 아담한 정말 귀여운 텐트와 친구도 텐트 설치했고, 네. 조금 늦어서 지금 벌써 선셋 지금 타이밍이에요. 근데 뷰가 진짜 멋있어요. 생각보다 보시면 와, 진짜 멋있죠. 네, 지금 딱 썰물 때 가지고 선셋 타임과 맞물려서 네, 진짜 멋있습니다. 아름다운 선셋도 보고, 네, 이제 저녁 시간이죠. 바로 우리 또 조촐하지만 네,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. 맥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바닷가 보면서 이런 또 멋지지 않습니까? 네, 바닷가 보면서 맥주도 한잔하면서 네,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네, 좋은 것 같아요. Cheers. Yeah. 아, 시원해. 여유로운 밤바다, 신안 자은도에서의 밤바다입니다. 네. 네, 같이 맥주도 마시고 이제는 야식으로 네, 라면을 먹을까 합니다. 네. 어? 바랄까 바라다 이 섬에서 치킨, 치킨이야. 이 파도 소리와 맥주, 과자, 라면, 좋은 음악, 퍼펙트. 완벽합니다. 아직 덜 익었어. 빨개져야 돼. 음. It's amazing, man. Without crap.